자, 오늘은 요즘이라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비락식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뭐 떡이나 어묵은 취향대로 준비하시고 식혜랑 고추장만 있으면 되는데 고추장을 좀 덜 넣고 고춧가루를 좀 더 넣는 게 낫더라고요. 뭐 준비할 거 없이 바로 팬 준비합니다. 식혜 흔들어 주시고 떡 한 캔 들이부어 주세요. 중불, 물 종이컵으로 반 컵, 고추장 하나.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도 달아요. 대신 고춧가루를 좀 넣으세요. 한 숟가락. 고추장이 덜 풀려서 고추장을 좀 엄마 풀어줬네. 고추장을 잘 풀어줘야 돼요. 떡 200g. 허트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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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트라차. 요리할 때 중요한 거, 모든 재료는 비슷한 모양으로. 자, 넣고 끓이기만 했는데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오늘은부터 여기까지 9분 걸렸습니다. 끝! 영상 시간 끌어야 되니까 되도 않는 파슬리도 좀 뿌려보고 깨도 뿌려보고 식혜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. 썸네일 각. 자,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짠! 그리고 잘 보면은 그 쌀도 그냥 소스에 녹아서 안 보여요. 그래서 말 안 하면 식혜 넣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. 맛은 90년대생들이 많이 먹어봤을 법한, 학교 앞에 파는 그 컵떡볶이 있잖아요. 500원짜리, 1000원짜리 그런 맛이에요. 요즘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막 자극적인 그런 떡볶이집이 아니라 진짜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고, 이게 막 딱히 식혜 맛이 나는 건 아닌데 유독 왜 이 식혜 떡볶이가 맛있을까? 제가 떡볶이에는 설탕 대신 물엿 넣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혜는 엿기름 추출액과 설탕이 들어갑니다. 제 생각에는 이게 물엿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집에서 만드시는 물엿이 잘 없으니까 설탕 넣어 만든 떡볶이보단 식혜 넣어 만든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디 여행 가실 때는 대신 뭐 이것저것 챙겨가기가 힘드니까 요거랑 고추장 한 숟가락만 챙겨서 가시면 맛있는 떡볶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! 아따, 모두 격하게들 타시네. 야, 이 떡 괜찮은데?